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의 파국을 막는 것이 당대표의 의무라면서 복잡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지적한 뒤 새누리당 내부는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이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무분별한 휴대전화 압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던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온 퀴어 문화축제가 역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으며 끝났습니다. 신고 과정에서부터 어제 폐막식이 있기까지 우여곡절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